So we partnered with the most thoughtful, accomplished, and award-winning group of creative visionaries who have ever come together in one place to create a new service unlike anything that's been done before. Apple TV Plus. 애플이 콘텐츠 스트리밍 시장에 진출할 것을 오늘 공식 선언했습니다. 신규 하드웨어를 선보이는 데 집중하던 애플이 디지털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대규모 행사를 개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넷플릭스와 아마존이 선점하고 있는 콘텐츠 스트리밍 시장에 디즈니와 폭스가 진출을 선언한 데 이어 이제는 IT 업계의 공룡인 애플까지 합세한 겁니다. 애플은 오는 5월부터 시범 서비스에 돌입할 애플 TV 플러스를 위해 10억 달러의 콘텐츠 제작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애플은 막대한 투자금으로 제작된 양질의 오리지널 콘텐츠와 더불어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14억 개의 애플 기기를 통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오늘 발표 현장에도 스티븐 스필버그, 오프라 윈프리, 제니퍼 애니스톤, 리즈 위더스푼 등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해 애플 TV 플러스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애플 TV 플러스를 통해 어메이징 스토리를 제작할 계획이며 제니퍼 애니스턴과 리즈 위더스푼은 모닝쇼에 출연을 확정했습니다. 토크쇼의 여왕이라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는 애플 TV 플러스의 다큐멘터리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애플의 스트리밍 사업 진출이 너무 늦은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넷플릭스는 1억 3,9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상태며 콘텐츠 업계 공룡인 디즈니가 폭스를 인수함에 따라 애플이 이 시장에 더 이상 비집고 들어설 틈이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 밖에 애플은 애플 기기와 연동한 신용카드인 애플카드, 게임 구독 서비스인 애플 아케이드, 신문 잡지 구독 서비스인 애플 뉴스 플러스 등의 신규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하드웨어에 집중하던 그간 행보와 달리 디지털 서비스의 확대에만 급급한 애플에 보내는 소비자들의 반향은 예전만큼 높지 않아 보입니다.